오늘 포인트는 저희 지금 차기 책임님 이분이 저 토시기가 말을 따라하는 저 김. 와. 와. 좋아. 와. 좋아. 자, 좋아. 좋아. 와. 좋아. 와. 안녕. 와. 좀 독특한 형태로 소리를 낸다는 거였습니다. 코를 입속에 넣고 소리를 내는 거였었는데 저희들 처음에 코끼리가 코를 입속에 넣고 사람처럼 똑같은 단어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굉장히 놀랍고 신기했습니다. 이번 코시기의 발성과 사육사의 발성 또 다른 아시아 코끼리들의 발성과 비교 분석한 결과 분명히 이번 코시기는 사육사들 간의 사육사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자 그러한 것들을 계기로 음성을 학습하고 또한 모방했다라고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.